우리 구독자분도 한번 해보세요. 차 집에다 주차만 해놓으면 기사가 알아서 와서 가져가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머리 되게 잘 썼어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이어 리뷰. 아니야, 나가지마. 아니야, 기록하기 누르지 마. 미안해. 정말 관심 없어 하는 거 아는데 제가 타이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정말 관심 없고 별로여도 좋다고 막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광고 같은 경우는 구미가 싹 땡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봐요. 진짜 유익해. 먼저 여러분 타이어 갈 때 솔직히 진짜 귀찮잖아요. 솔직히 막 그 타이어 갈러 그 카센터 찾아가가지고 또 타이어 가는 동안 믹스커피 마시면서 TV 보고 앉아있고 아 다 됐어요? 아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내 시간 다 버리고 솔직히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따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오늘 할 광고가 뭐냐면은 타이어픽이라고 내가 이제 타이어를 갈고 싶은 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발렛으로 가지러 와서 직접 가지고 가서 타이어를 간 다음에 다시 주차장으로 갖다 주는 시스템이더라고. 이건 좀 괜찮은데? 왜냐면 진짜 귀찮거든요. 타이어 갈러 가기. 타이어를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장착을 하거나 비대면으로 발렛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타이어 구매뿐만 아니라 각종 경정비도 가능하고요. 할인도 가능하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집을 하나 샀어요. 또 대출 이만큼 받아가지고 또 내 영상을 봤나? 그래가지고 집을 샀는데 또 집들이 선물을 뭘 해줄까 하다가 그래 이 친구가 옛날에 그랜저 TG를 타요. 오래된 거. 그래서 타이어 갈 때가 됐다 그러더라고. 아직도 윈터 타이어 끼고 다닌대. 그래서 제가 또 오케이 내가 너의 타이어를 다 갈아주마. 내 짝 다 갈아주마. 그 대신 네가 어디 갈 필요 없다. 주차장에 대기시켜놔라. 내가 풀 세팅해서 다시 갖다 놔주마. 요렇게 이제 세팅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타이어를 이제 어떻게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광고라고 뒤로 가게 하지 말고 진짜 봐봐요. 진짜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는 건데도 이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매장이 200개 이상 있대요. 그 정도면 진짜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다가 타이어 픽이라고 딱 쳐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 사이트 있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딱 눌러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이제 날아보게 돼 있어요. 이제 이벤트 발렛 장착 오픈 기념 집에서 누워서 클릭만 해도 솔직히 누워서 클릭은 안 하지. 누워서 하면 해야겠다. 그래서 뭐 발렛 장착 신청해서 기사가 자동차 픽업한다고 하고 장착점에서 타이어 장착하고 다시 자동차를 갖다 주고 요게 지금 메리트더라고. 요게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 되게 잘 썼어요. 방문할 시간 없고 타이어 못 바꾸고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진짜 그냥 집 밖에 나가는 게 제일 싫어. 그리고 무조건 왕복이 12,900원이네 그래서 이제 타이어 픽 들어가서 보면 직접 방문이랑 발렛 장착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방문은 휠 얼라이언먼트 이제 할 때 직접 방문이고 발렛 장착 딱 들어가면은 타이어 선택하고 픽업 장소 일시 딱 선택하고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내가 이제 장착점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해피콜이 딱 전화가 와요. 그래서 픽업 장소로 기사 오고 고객 차량 인수하고 타이어 교체해서 다시 갖다 주고 요거 좀 메리트가 있어. 요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좋은 점이 이제 여기서 타이어 교체를 하고 하면은 이제 엔진 오일, 뭐 에어컨 필터, 뭐 브레이크 패드 교환 이런 거 이제 할인권을 주네요. 타이어 위치 교환 이것도 할인 50%가 있네요. 전부 다 이제 타이어 회원 구매, 장착 서비스 이용 고객 한해서만 가능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이 원래 그 내가 타이어를 가려고 하면은 주차장 내려가서 타이어 사이즈 보고 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몇 인치인지는 아는데 그 앞에 막 숫자 세 자리 있고 두 자리 있고 뭐 190 뭐 몇몇 R 그리고 뒤에 몇 인치 그거 다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차량번호로 찾는 게 있더라고. 차량번호로 딱 들어가서 차량번호로 찾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차량번호랑 소유주명을 쓰면은 바로 타이어가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을 이제 친구차 하고 여기다 이름 쓰고 여긴 다 동의 하면은 쫙쫙쫙쫙 이게 그랜저 티지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타이어 사이즈가 다 나오는 거야. 선택 완료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게 되는지 뜨는 거야. 이렇게 아킬레스 뭐 금호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 금호를 선택을 했어요. 63,300원 이 정도면 싼 편이죠. 여기다가 12,900원 발렛비만 내면 되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로 찾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로 찾는 방법이 있고 내가 다 가서 봐야 돼. 폭이 얼마고 평평비가 얼마고 인치가 얼마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제 브랜드로 금호로 할 건지 아킬레스 뭐 ATR 구디어 뭐 이렇게 메이커로 할 것도 있는데 뭐 나 같으면 그냥 이거 아까 얘기했던 차량번호로 하는 게 제일 낫겠네. 이런 거는 되게 잘해놨다 진짜. 내 차를 치면은 바로 타닥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벤트 보면은 특히 이거 차량번호 조회해서 하면은
소진시까지 아 5,000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로 선택해가지고 2만원 할인받았어요. 내 짝 다 바꿔주는 걸로 해가지고 친구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타이어픽에서 이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은 특히 요거 30일 동안 무상 교환해주는 거. 왜냐면은 달고 나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30일 동안은 이제 무상으로 이제 교환되는 요게 좋고, 휠 얼라이언먼트가 50% 할인되더라고요. 승용차 SUV 3만원, 수입차 6만원. 우린 국산차니까 3만원. 이왕 간 김에 3만원 더 내면은 이제 휠 얼라이언먼트 이것도 다 맞춰주고 하니까 교체는 1시간, 소요시간도 적게 걸리네. 이거 최고는 이 발렛 장착이죠. 이 발렛 해준다는 게 좀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원래는 타이어 갈 때 보면은 타이어 선택하고 얼라이언먼트까지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장착비가 얼마고 거기 안에서 그 하시는 분들이랑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온라인에서 이제 다 하고 풀 세팅을 하고 알아서 갖고 가서 갖다 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가격을 여기서 다 봐버리니까 내가 혹시 뭐 호구당하는 거 아닌가, 가격 덤탱이 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옛날에 F타입 한 짝 나간 거 춘천 놀러 가다가 80만 원에 갔어요. 한 짝.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가격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제 타이어가 터져서 못 가거든. 한 짝에 80. 쌍 말고 한 개. 최악이었죠 그때. 한 짝에 80 말이 됩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됐고 예상 시간 딱 나오고 금호 엑스타 요걸로 했어요. 그래서 4개에 73,000원씩. 근데 쿠폰이랑 할인이랑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331,100원.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그쵸. 내 짝에 33만이면 와 좋아.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두 번째가 진짜 편리하네. 발렛 장착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무조건 장착점에 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요 타이어픽도 내가 발렛을 하기 싫다 하면은 내가 장착점 선택해가지고 거기 장착점으로 이제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러 가야 돼요. 발렛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타이어를 갈러 갈 건지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일단은 오늘 제 이제 친구 자동차 타이어픽에서 발렛 기사가 오기로 한 날인데 그래도 또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또 불안해가지고 제가 또 여기 장소에 나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한번 보고 받는 것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친구 10년 이상 된 이제 그랜저 티지인데 이 친구가 집을 살려고 정말 저축 열심히 한번 살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도 지금 윈터 타이어를 몇 년째 끼고 있대요. 돈 아끼려고.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타이어 광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몇 년 묵은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이런데 홈이 다 달았어요. 야 지금 애기 키우면서 이러면 진짜 사고 날 텐데. 제가 오늘 집들이 선물 타이어를 딱 주면은 친구가 기뻐할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저희 차를 가지러 오셨는데 저희 키 여기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근데 이거 발렛으로 맡기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딜리버리가 유행하다 보니까 네네. 타이어 장착점 이제 가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뭐 바빠서 타이어 교체 직접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맡겨주시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뭐 가져가기 전에 뭐 주의사항 있나요? 주의사항은 저희가 이제 가지러 가기 전에 타이어 네. 네, 기스 체크 상태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고객님께 전송해드리고 네. 타이어 이제 장착 후 사진도 찍어서 고객님께 전송해드리고 네, 딜리버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략 몇 시쯤 와요? 작업 예상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요?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들 리뷰 가성비 최고인 제품이네요. 좋네요. 4.4 저렴한 가격에 더함도 덜도 없고 딱이네요. 장착점도 예약시간에 맞춰서 설치해주고 5점 새 신을 신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4.3점 SUV 아 나뉘어있구나. SUV랑 승용차가 아 4.4 4.6 4.4 실구매 리뷰인데 평점들이 다 높네. 되게 괜찮은가 봐요. 여러분들도 진짜 꼭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어픽 같이 발렛을 해준다는 게 참 기발하네요. 나 그냥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가져가서 알아서 갖다주고. 우리 구독자분도 한번 해보세요. 타이어 갈기 귀찮고 막 나가기도 싫고 시간 낭비 같다. 차 집에다 주차만 해놓으면 기사가 알아서 와서 가져가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 짝 다 가는데 이제 30만원대 딱 끊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머리 되게 잘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랑 5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어 교체할 때랑 뭐 휠 얼라이언먼트 맞추고 이럴 때는 여기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귀찮음 진짜 많거든요. 아 가는 거 진짜 귀찮아. 막 엔진오일 가는 것도 귀찮고 솔직히 기름 넣는 게 제일 귀찮아. 아 그리고 꿀팁 하나. 타이어픽 가입 시에 할인 코드에 재벌TV라고 쓰면은 또 3만원 더 할인해 준대요. 할인 엄청나요. 저희 이렇게 또 타이어 광고를 해봤고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덜렁이분들 타이어픽 이용 한번 해주세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타이어 발달했는데 어쨌든 집들이 선물로 타이어 선물해서 너무 고맙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센터 운영 많이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른 종식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유튜브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뿌듯하고 앞으로 10만, 30만, 100만 가자! 재벌! 고마워! 잘 탈게!